방탄소년단이 아미를 위해 준비한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방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방콘이란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말하는데요.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유튜브 스트리밍 플랫폼 방탄TV에서 낮 12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버스 미디어 탭을 통해 감상하시면 무려 아미왕도 연동할 수 있다고 해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콘서트, 저희와 함께 방방콘을 준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테이비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과 좀 더 재미있게 방방콘을 즐겨보고자 준비물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전자기기예요.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 콘서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필수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자주 쓰는 노트북으로 볼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저희 집 TV로도 미러링을 해서 좀 더 큰 화면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구석 콘서트라도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짜잔! 아이건입니다. 콘서트 갈 때 주로 응원봉을 필수로 챙겨가서 열심히 흔들면서 응원하잖아요. 실제 콘서트장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미방을 챙겨서 흔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원격 조정이 되잖아요. 짠! 아,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이걸 흔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 올리면 킬 수 있잖아요. 또 밑으로 내리면 블루투스 모드가 돼서 색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여기 비주얼 라이트 스틱 어플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셀프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난 이미 했지로 언제 했어? 가까이 되면 짠! 됐다. 연결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색을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 아미밤의 뿌듯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서서 설명해 드렸지만 위버스 미디어 앱에서 감상하시면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게 원격 제어를 하면서 보면 진짜 콘서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뭔가 진짜 콘서트에만 가야지 좌석 등록할 수 있잖아. 저희는 동생이랑 저랑 동시에 쓰니까 원격 조정이 된다면 색이 아마 동시에 바뀔 것 같아요. 당일에만 연결이 가능하니까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으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그리고 추가로 방방콘이 굉장히 길어요. 공개된 일정표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밤의 건전지가 필수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분의 건전지를 항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는 방방콘의 티켓과 입장 팔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입장권 나눠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입장할 수 있는 건가요? 보여드려야지. 짠!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금손 아미분께서 디자인을 해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프린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티켓과 입장 팔찌를 가위로 오려서 손목에 붙이고 티켓도 만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다시 봐도 디자인이 진짜 리얼하고 너무 잘 만드셨어요. 최고예요, 그치? 짜잔! 이렇게 티켓의 앞면, 뒷면과 입장 팔찌까지 모두 오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붙입시다. 네. 이렇게 했고. 우와. 짜잔. 헐. 대박이다. 4월 18일, 19일. 이거 QR코드 찍으면 진짜 방탄TV 나와요. 시간이 걸려. 찍어봅시다. 오! 대박. 와, 이 큐를 어떻게 하는 거지? 와, 대단하신데? 대박이다. 신기해. 진짜 티켓 같아요. 이제 이 입장 팔찌도 한번 손목에. 이렇게 입장권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네. 환불 안 되십니다. 오! 대박. 와, 진짜 같아. 자, 우리 방방콘 보여줍시다. 티켓과 함께. 자, 입장 가능한가요, 이 정도? 입장 가능하죠?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방방콘의 포스터. 자, 포스터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19일 당첨됐어요. 저는 18일이 당첨됐네요. 어떻게 다른 날이야. 우리 따로 가자. 짠. 이렇게 이거는 18일이고 이거는 19일에 일정표예요. 어떤 공연을 하는지 공연표가 있어요. 이거를 딱딱한 스케치북 붙여보려고 해요. 약간 진짜 콘서트를 다녀왔기 때문에 난 포스터를 받았다. 난 포스터도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두 장. 오. 짠! 이렇게 입장 팔찌와 포스터와 마지막으로 티켓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포스터를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공연 느낌이 물씬 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먹거리를 준비해줄 거예요. 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후딱? 후딱. 지금 새벽이라서 사람이 없어요. 저기 고양이. 고양이.
어디 있어? 저 있죠. 어, 그래. 어, 거기 두 마리야. 응. 귀엽다. 오, 오. 예쁘다. 오, 사보자, 사보자. 이거는 사야 돼. 오, 대박. 발견했어. 오. 카롬도 팔. 짜잔. 오, 이거 대박 먹어. 진짜 무겁겠다. 많이 샀어요. 이틀치 간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 브이앱 때 남주님께서 안고 오셨던 맞아 이 두 개의 과자를 샀고요. 그리고 콩 딸바라는 게 처음 보는 게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이 과자도 샀어요. 밀크초코 바나나 맛있겠다. 그리고 초코웨어스 초콜릿 과자도 샀고 와 맛있겠다. 카롬 이거 바나나 우유는 동생 거고 이렇게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와 이거를 보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감히 진짜? 제가 또 평소에 커피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게 지민님께 없었어요. 그래서 지민님은 대신 레모나가 있어가지고 레모나 이렇게 이쁜 콜드브루 핫브루 커피와 레모나 새 멤버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데려왔습니다. 더블 방탄 이제 갑자기 마카롱 시식파이. 어 안 눌려. 삼촌이네 주었습니다. 어 어떡해. 이거 왠지 녹차 맛 같이 생겼어. 사실 이거 먹고 싶어서. 전 딸기 맛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깻잎이 남겨줄래? 괜찮 아니야? 들어간. 딸기만 난다. 새콤한 난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방방콘을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재미있게 방방콘을 즐기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